안녕하세요. 더클리너시 대표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 빨래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흰색 빨래가 누렇게 되고 때가 잘안 나가는데 우리 손님들한테 간단히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온도 50도에다 놓고 1시간 동안 담궈 놓은 거예요. 이거는 유니폼이고 이게 호텔 조리복입니다. 이거를 세탁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온도 50도에다 놓고 여기다가 중성세제를 이렇게 따르면은 그리고 나서 한번 저어주는 거예요. 거품이 날수 있게. 그냥 세탁기로 돌려서는 절대 안 나오고 온도 50도에다 놓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렇게 담궈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포인트를 주면은 이거 보이시죠? 이거는 그래서 1,000원 주고 산 빨래비누예요. 이렇게 풀어놓고 놓으면은 저게 녹으면서나 여기에 번져요. 그러면은 이게 지방 성분을 웬만큼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더 깨끗이 보이는 거죠. 현재 이거는 1시간 동안 담가놓은 거기 때문에 물이 누런색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너무 지저분하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집에서 수건이나 아니면 집에서 간단히 입는 옷들은 이렇게 담가서 빨면 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흰색만 이렇게 하세요. 유색은 물이 빠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깨끗이 나옵니다. 이거를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담궈 놓고 그 다음에 이 집에 세탁기가 있으면은 이거를 집어넣고 세제는 넣으면 안 되고 그냥 순수 옷만 집어넣어 가지고 헹굼을 3회 정도 하면은 끝납니다. 온도 40도에서 50도 사이에다가 맞추고 중성세제를 먼저 넣고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이렇게 담궈 놓는 거예요. 간단하죠?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봐요.